그게 불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견고 대비심, 아주 견고한 대비심, 대비심이 아주 견고할 것 같으면 정능 애락 심심법이니라. 곧 능이 심심법을 애락한다, 사랑하고 즐기게 된다. 그 심심법이 뭡니까? 궁극적 차원, 우리 참마음의 세계. 한마음 속에 부처의 경지가 그 속에 다 들어있고, 진여법성, 진여자성의 세계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참사람, 차별 없는 참사람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서 모든 게 생겼기 때문에, 그 우리 한마음에서 사실은 52위 지위점차도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심심법이라, 심심법을 우리가 이해해야지, 다른 것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 다음에 또 이지는 이제 이구지라 그래요. 떠날 이자, 떼구자, 번뇌를 떠난다 이런 뜻입니다. 환희심이 생기고 나면 그 다음에 뭐예요? 다른 생각 아무것도 없어. 다른 속된 마음 가질 리가, 가질 겨를이 없어. 속된 마음 가지지 않는 게 이구야. 때를 떠난다. 세속적인 그런 거, 어떤 가치라든지 그런, 온갖 잡스러운 그 마음 다 떠나는 거라. 그게 이구지인데. 양능 애락 심심법이면 불법에서 말하고 있는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 마음의 이치, 진여자성의 이치, 그것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애착하고 즐기게 될 것 같으면은 그런 도리를 정능사리 유의관이라, 고능이 유의의 허물을 버리게 된다. 유의는 뭐예요? 우리 오온의 나라, 아니 비설신이 육근, 또 색성향 미촉법 온 이런 그 현상적인 나에 대한 그런 그 생각을 떠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어떤 역사적인 나 온의 나 예를 들어서 심심법이 태양이라면은 온은 구름이라 태양을 감싸고 있는 구름이야. 구름은 잊어버리게 돼. 그러면 저절로 아무리 구름이 많이 끼있다 하더라도 구름 저놈에는 태양이 있어. 구름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언젠가 몇 시간 안 가서 다 벗겨질 거야. 그러면 태양이 찬란하게 빛난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불법입니다. 우리가 뭐 늘 뭐 안 좋은 세월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좋은 세월도 많잖아요. 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아주 찬란한 태양이 떠서 정말 환희로운 그 봄을 구가하듯이 이런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을 우리 삶에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의 문제, 진리의 문제도 그러한 것을 같이 생각하는 것. 그게 이제 온법을 떠나는 것, 구름의 경계를 떠나는, 그게 이제 이구, 번뇌를 떠나는 이치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3은 삼지와 사지 그랬어요. 삼지는 발광지라 빛을 발한다 이 뜻입니다. 또 사지는 염해지라 아주 빛나는 지혜, 불처럼 빛나는 지혜 이런 뜻이에요. 염해. 그 발광지, 염해지. 삼지는 발광지고 빛을 발한다 한. 그 스님들이 그 삭발길 돼가지고 아주 삭도로 머리를 반짝하게 깎고 나면은 아, 또 발광한다 그래요. 아주 그 빛이 나잖아요. 그런 그 이게 이제 경전에 근거하지 않은 불법이 또 있어요. 구전불법 그렇습니다. 구전불법. 구전불법 소에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염해라고 하는 것도 불꽃염자 지혜했잔데 지혜가 불꽃처럼 환히 타오른다 이 말이에요. 불교에는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지혜와 자비죠. 자비, 지혜, 지혜, 자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양능, 사리, 유의가 유의의 허물하는 것은 온, 또 현상 이것만 매달리고 거기에만 집착하는 이러한 허물을 사리 떠나버린다면은 정리 교만 급방일이니 곧 교만심도 떠나게 되고 게으름도 떠나게 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게으를 까닭이 없어요.
지혜 없는 사람이 게으르지 지혜 있는 사람은 방일하지 아니해요. 참 부처님도 열반에 드시면서 출가한 제자들에게 너희들 방일하지 마라. 절대 게으르지 마라 라고 이렇게 이제 부탁했습니다. 인생은 한정돼 있어요. 살아보면 긴 것 같지만 한정돼 있습니다. 너무 무리할 것은 아니로되 무리해서 생명을 재촉할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생명 유지하는데 지장 없을 정도로는 부지런히 공부해야 돼요. 이 환경 같은 이런 위대한 불법 만나고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그렇게 이제 개운을 피운다고 하는 것은 참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하다못해 연불이라도 하든지 환경 한 구절이라도 외워가지고 뭐 약창계라도 외우든지 법성계라도 외우면서 그 이치 속에 깊이 침잠하든지 그게 가장 바람직한 어떤 방일을 떠나는 일이죠. 양리 교만 급방일 교만과 그리고 방일을 떠날 것 같으면은 정명 경리 일체 중인이라 그랬어요. 일체 중생들과 함께 이익하다. 나도 이익하고 그도 이익해. 딴 사람도 이익하고 나도 이익해. 여기에 이제 교만과 방위를 떠난다고 하는 말은 결국은 보살행한다는 뜻입니다. 보살행. 보살행할 것 같으면 뭐요? 첫째 남도 이익하고 나도 이익하고 겸리가 그겁니다. 너와 내가 같이 이익하다. 그래서 내가 늘 인불사상을 강조하면서 당신은 부처님 이런 말을 이제 쓰는데 모두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면은 그도 이 행복하고 섬기는 나도 또한 행복하다. 이게 겸리입니다. 겸하여 이익하다. 그래야죠. 겸하여 이익해야 합니다. 내 혼자만 이익하면은 그건 그 불교적인 관점에서 이익이 아니죠. 이타 자리. 그래서 이타 자리를 많이 강조합니다. 남을 먼저 이롭게 하면은 내가 따라서 이루어진다. 내가 따라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제 오지는 난생지인데, 이익이 어려운 지위다. 그래요. 난생지, 오지. 양능 겸리 일체 중인한 일체 중생들과 겸하여 이익할 것 같으면은, 즉처 생사 무피렴이니, 생사에 처해도, 생사에 처해도 피렴이 없다. 피곤하지 않는다. 실증을 내지 않는다. 보살은 그렇습니다. 중생들과 함께 살고 중생들과 함께 더불어 죽고 또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이렇게 사는 것이 보살의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그래도 그것을 싫어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라한들은 소승들은 그것을 실증을 내 피곤해. 또 어떻게 태어나는 이 고통스럽고 저 많은 중생을 내가 어떻게 제도할 수냐. 아이고 난 피곤해서 더 이상 태어나기 싫다. 그런 교리가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다는. 내가 화엄경의 특징이 바로 그런 점이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보살은 끊임없이 태어나기를 바라고 소승 아라한들은 다시는 태어나고 나기 싫어해요. 여러분들 태어나기 싫어한다고 안 태어나십니까? 안 태어날 수가 없어요. 태어나게끔 돼 있어. 그런데 얼마나 그 인도라고 하는 나라 그 열악한 곳에서 40도 50도 그 뜨거운 그 나라에서 정말 태어나고 싶지 않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싫어서 그렇지. 싫은 마음에서 그런 생각이 나온 것이지 안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싫어도 태어나야 돼요. 우리는 싫어도 태어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 우리가 지수화풍 4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인연을 이 우주의 모든 것과 인연을 함께 했습니까? 사람하고 인연은 말할 것도 없고 지수화풍 추나추동 사시절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함께 우리가 했습니까? 내가 베풀기도 하고 내가 받기도 하고 받고 베풀고 받고 이러한 세월을 우리가 많이 살아왔기 때문에 빚이 많습니다. 우리는 서로 빚을 갚고 빚을 지면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고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육신 여러분들 되돌려줘야 합니다.
그동안 뭐 온갖 그 저기 저 음식 자시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남은 육신 뭐 재로 돌려주든지 흙으로 돌려주든지 그름으로 돌려주든지 어떤 방법으로 지수화풍으로 다 돌려줘야 돼요. 뿔뿔이 흩어져서 돌아가게 돼 있어. 일부러 돌려주려고 안 해도 저절로 지수화풍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몸은. 그렇게 돼 있는 게 말하자면은 모든 존재의 이치입니다. 참다운 이치예요. 그게 진리라. 그래서 여기에 생사에 처해서 필요미 없다. 그래야 돼요. 우리는 좋은 인연 만나서 또 태어나서 다시 만나자. 기억은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은 아마 틀림없이 같이 만날 거예요. 왜냐 인연을 깊이 맺었는데 안 만나고 누굴 만나겠어요. 그 미워해도 만나게 됩니다. 미워한 인연도 큰 인연이에요. 그 보통 인연 아니야. 사랑하는 것만 인연이 아니에요. 미워한 것도 인연이라. 그래서 그런 인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만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치를 알 때 인연을 좋게 지어야 돼요. 그래서 백보 양보하고 겸손하고 화심하고 그래서 인연을 좋게 지어야 돼요. 또 만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만나게 되니까 우리는 좋은 인연을 맺고 나쁜 인연은 가능하면 풀고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생사에 처하되 필요미 없다. 약처 생사 무필염. 생사에 처하되 죽고 사는데 우리가 함께 하지만은 함께 하면서 그것을 피곤해 하지 아니한다. 싫어하지 아니하면은 정능 용건 무능성이라 곧 능히 용건해서 아주 용맹하고 강건해서 능히 그를 이길 사람이 없다. 왜냐? 그 사람은 생사를 두려워하지 아니해. 그래 뭐 죽어도 또 태어나니까 나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그 감당하겠습니까? 나는 죽어도 상관없단 말이야. 의롭게 죽고 보살행하다 죽는다면은 그거는 틀림없이 내가 이 원력에 의해서 또 태어날 거니까 염려할 게 없다. 이렇게 용기 백배한 사람을 누가 감당하겠냐고. 그래서 용건해서 능히 이길 사람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요. 보살은 정말 그 보살 정신이 이런 말 속에 아주 그 농후하게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제6기는 이제 현전지라 그래요. 나타날 현자, 앞전자, 앞에 나타났다. 현전지. 양능 용건 무능성이면 만약에 용건해서 능히 이길 리가 없을 것 같으면 정능 발기 대신통이니라. 그 능이 큰 신통을 일으킨다. 큰 신통을 일으키죠. 겁 없는 사람이. 보살행하고 봉사활동하고 남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은 곧 큰 신통을 일으키는 일입니다. 큰 신통을 일으키는 일이에요. 그거야말로. 그래서 능이 대신통을 일으킨다. 양능 발기 대신통이면 만약 능이 큰 신통을 일으킬 것 같으면은 즉지 일체 중생행이라 곧 일체 중생의 행을 알게 된다. 모든 중생들이 신통을 일으키고 봉사활동하고 보살행하다 보면 중생과 더불어 늘 함께 하니까 중생이 무슨 일을 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환히 알게 돼 있어. 저절로 알게 돼 있어. 자기 그 한 마음만 잘 다스리고 산 중에 혼자 조용히 그렇게 아무 활동도 없이 만나는 사람도 없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관심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은 나중에 보살행 하고 싶어도 세상에 어두워서 못해. 세상에 대해서 아무 아는 게 없고 중생들이 무슨 마음을 가졌는지 아는 게 없어도 제대로 못해요. 중생들을 속속들이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 중생행을 곧 알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마음 속에 또 제7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원행지 그래요. 뭘 원자 행하랭자 멀리까지 간다 그랬어요. 그건 개성도 여러 개가 있네요. 약기 일체 중생행이며 만약 일체 중생들의 행을 알게 된다면은 정능 성취 제군생인이라 중생을 아니까 중생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아니까 곧 능히 그 중생들을 제군생
군생이라는 말도 역시 중생이라는 말이니까 모든 중생들을 성취하게 된다, 성숙하게 된다. 잘 말하자면 중생들을 교화하고 성숙시키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녀를 키운다 하면은 자녀들은 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먹고 어떤 생활을 하면서 성장하는지를 잘 알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게 놔두면 세월 가면 저절로 크더라고요, 아이들. 저절로 커. 뭐 키우려고 무슨 뭐 팔을 잡아당기거나 다리를 잡아당기거나 그래 안 해. 잘 먹여주고 잘 입혀주고 좋은 공기 맡도록 해주고 뭐 그 몸에 해로운 것은 멀리하도록 해주고 그렇게 하면 저절로 성숙돼. 성취 제군생이야. 보살이 우리 중생들을 성숙시키고 성취시키는 일도 그와 같습니다. 양능 성취 제군생이면 만양능이 모든 중생들을 성취시킨다면 성숙시킨다면 잘 자라게 한다면은 정능 선섭 중생진이라 곧 중생들을 중생들의 지혜를 잘 섭한다. 중생들이 뭐를 알고 있는지 별별 중생들의 별별 생각 그것을 잘 중생들을 잘 그 말하자면은 섭하는 포섭하는 지혜를 얻는다 그렇게 해석해야죠. 그러니까 즉득 선섭 중생지 중생들을 잘 포섭하는 지혜를 얻게 된다. 그렇습니다. 아주 그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는 데는 참 그 중요한 것입니다. 중생들이 어떻게 하면 저 중생을 포섭할 수 있을까? 저 중생을 교화할 수 있을까? 저 중생을 제도할 수 있을까? A라고 하는 중생에게 제도하는 방법 가지고 B라고 하는 중생들에게는 해당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 B에게는 B에게 맞는 그런 그 방법을 또 강구해야 돼. 그러니까 중생을 선습한다. 잘 포습한다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 지혜를 얻게 된다. 약득 선습 중생지면 만약에 중생을 잘 포습하는 지혜를 얻게 된다면 정능 성취 사습법이나 고원능이 사습법을 성취하게 된다. 아 그래 중생들을 잘 포습하는 지혜라는 게 도대체 뭐냐? 아, 옛날부터 내려온 법이 있으니 그것은 네 가지 습하는 법이다. 사습법 그래요. 사습법 보시 에어 이행 동사 그렇습니다. 보시 뭐든지 베풀어준다. 양보해주고 베풀어주고 배려해주고 먼저 생각해주고 좋은 자리에도 도반이 먼저 앉게 해주고 낯선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먼저 앉게 해주고 차를 타거나 뭐 운전을 하고 길을 가거나 그래 내가 우리 불자들은 제발 운전할 때 끼어들게 하지 말고 누가 끼어들면은 잠깐 서가지고 참 저 사람 바쁜가 보다. 그렇게 바쁘면 어제 가지 왜 오늘 간다고 저렇게 하노 하면서 옆 사람하고 그런 이야기도 하면서 그 한번 유머로서 한번 흘려버리면은 그냥 깨끗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혹 어떤 사람들은 막 그냥 손가락 떼고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막 그냥 그렇게 한다고 내가 수없이 들었어요. 그런 사람들 많다고. 그 끼어들 자리도 아닌데 끼어드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면 참 신경질 나죠, 사실은. 한순간에. 그래갖고 그 자리에서 그걸 못 견디고. 그러면 못 견디면 지만 손해야. 구업 짓고 욕하고, 구업 짓고 막 그냥 손가락질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쫓아와가지고 보복하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끊임없이 신문에 나고, 뉴스에 나잖아요. 우리 불자들은 제발 양보해주고 바쁘니까 얼른 가세요 하고 그런 거 하나만 해도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10km, 20km쯤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도 복을 무더기로 지을 수가 있어. 무더기로 복 짓고 싶으면 차 몰고 길길 나서세요. 나서면 저절로 복 짓는 방법이 나온다니까. 차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럼 걸어라도 가세요. 걸어가도 역시 복 짓는 방법이 얼마든지 나옵니다. 얼마든지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게 보시예요. 배려하는 마음, 남을 배려하는 마음. 뭐 돈을 싸들고 가지고 보시하는 거 절대 떠올리지 마시고 내 주변에서 그저 남을 먼저 배려하는 거. 그게 보시고 그 다음에 애어는 뭐예요? 아, 사랑스러운 말, 친절한 말. 마음에 마음 속에다가 정을 잔뜩 담아가지고 정을 담아가지고 그렇다고 남 오해할 정도로 그 너무 정을 담아서 하지 말고 예의를 갖춰가지고 참 하면 그 사람 빛나 보이잖아. 말 그렇게 제대로 그 참 정을 담고 예의를 갖춰서 말하면 첫째 그 사람이 아주 인격이 훌륭해 보이잖아요. 출중해 보이는 거라. 그래서 그 전에 내가 일본에 그 여행 가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한 300엔짜리 300엔에서 500엔짜리 서민들이 즐겨 식사하는 그런 그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보잘것없지. 의자 뭐 5개에서 10개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건데 화안에어 딱 써붙여놨어. 일본 사람들은 화안에어 화기로운 얼굴, 화기로운 얼굴, 사랑스러운 말. 이건 그 저기 저 음식점 주인이 그 손님들에게 항상 그러한 자세로 대한다라고 하는 뜻에서 화안에어라고 딱 써붙이는. 내가 놀랐어요. 아, 참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장사하구나. 화안에어. 그러면 음식 팔아서 돈 벌지. 화안에어 보시해서 또 복지지. 그러는 거야. 화기로운 그런 그 얼굴 모습과 사랑스러운 그야말로 예의 바른 그런 그 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면서 참 그 어려운 거예요. 그다음에 이행이라고 하는 말은 이럴 있잔데 상대를 이롭게 하는 거라. 상대를 이롭게 하는데 싫어할 리가 없는 거죠. 이행. 무조건 상대를 이롭게 하는 그런 행. 그건 이제 이거 세상에 살면서 그게 어디 됩니까라고 하지만은 될 수 있는 길도 얼마든지 있어요. 될 수 있는 길도. 뭐 득되고 딱 차단하고 부정하고부터 시작하지 말고 마음을 열어놓고 시작하다 보면 못하게 되면 못할 수도 있고 또 할 수 있는 길도 생기니까 상대를 이롭게 하는 내가 크게 손해 안 보면서 상대를 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행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행 그래요. 그 다음에 동사는 이게 그 사서법 중에 제일 어려운 그런 그 보살행인데 같이 놀아주는 거야. 같이 놀아주고 도둑질도 같이 해주는 거라. 같이 해줘. 그러다가 그 사람 마음을 언젠가 돌이켜서 선한 사람으로 돌아올 때까지 해주는 거야. 그게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보살은 도둑질이 목적이 아니고 도둑질하고 있는 친구를 건지기 위해서 한 도둑질이다. 그러니까 참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동사섭이 제일 어렵다 그랬어요. 같이 일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포섭한다. 그리고 그거는 사실은 자기 그 소신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은 위험하지. 왜냐? 빠져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목표는 어디 가버리고 그래가지고 할 수도 있어. 아무튼 그 사서법을 성취하게 된다. 중생들을 어떻게 잘 포섭할까? 사서법을 한다 이 말이야. 사서법을 한다. 그 중에서 제일 쉬운 게 보시야. 보시. 배려하는 마음. 그 배려하는 마음은 도체에 있어요. 도체. 그 차를 댈 때도 남을 배려해서 대놓으면은 참 요즘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이제 문제긴 문제인데 그렇게 해놓으면은 복을 자기에게 복이 됩니다. 그다음에 양능 성취 사서법이며 만양능이 사서법을 성취하게 되면은 즉여 중생 무한인이라 고 중생에게 무한한 이익을 주게 된다. 중생에게 무한이 무한한 이익을 주게 된다. 사서법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전부
다른 사람, 다른 중생들을 이익해 하고자 하는 것이라. 무한히 이익하게 한다. 야여 중생 무한님이여, 만약 능히 중생에게 무한한 이익을 주게 될 것 같으면 즉구 최승 지방편이라 가장 수승한, 가장 수승한 지혜의 방편을 갖추게 된다. 그랬어요. 가장 수승한 지혜의 방편을 갖추게 된다. 사람들에게 무한하게 이익 주는데 뭐 두 말 할 나위 있습니까? 거기까지가 이제 칠지 이하이고, 그 다음에 이제 팔지, 팔지가 부동지예요.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 이제 원효 스님은 팔지 보살이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더 이상 팔지에 이제 오르면은 물러서지 않는다 그래요. 칠지까지는 이제 물러설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이 앞서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전부 우리 한 마음 속에 그런 차별 사항들이 다 있어요. 이게 남의 거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 다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약구 최성 지방편이면 만약 가장 수승하고 수승한 지혜 방편을 갖추게 되면은 즉주 용맹 무상론이라 아주 용맹한 위없는 도에 머물게 된다. 최성 지혜와 방편을 이건 이제 상단 경지죠. 그러면 이제 아주 용맹하고 보다 더 높은 것이 없는 가장 높은 도에 머물게 된다. 약주 용맹 무상도며 만약 용맹하고 가장 높은 도에 머물게 되면은 정능 최진 제 마력이니라. 고능이 모든 마구니의 힘을 최진한다. 꺾어서 다 한다. 소멸한다 이 말이야. 마구니. 마구니가 아무리 뭐 날뛰어봐야 그 도고 마성이라 도가 높으면 마도 성한다. 호사 담아라. 좋은 일에는 마도 많다. 장애되는 일도 많다. 그렇지만은 용맹 무상도를 도에 머물게 되면 아주 용맹하고 높은 도에 머물게 되면은 그런 마가 침범할 수가 없어. 이제 그때는 다 항복하게 돼 있어. 어느 단계까지지. 예. 사실은 결국은 사필귀정이라 모든 일은 바른대로 다 돌아가게 돼 있다. 양능 최진 제 말이기면 만약 능이 모든 마군의 힘을 다 꺾어 없앤다면은 정능 초출 사마경이라 곧 네 가지 마군의 경계에서 뛰어나게 된다. 네 가지 마구니의 경계에서 뛰어나게 된다. 요건 이제 네 가지 마구니가 이제 제일 우리가 정말 성인으로 살기 어렵게 만들고 보살로 살기 어렵게 만드는 것을 이 네 가지로 말하는데 온 말아 온. 아무리 보살행하고 잘 살려고 하더라도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어서 온은 한마디로 우리 몸뚱이입니다. 몸뚱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몸뚱이 보호하기 위해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야죠. 첫째는 의식주 문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행을 아주 잘하고 싶어도 내 자신부터 먼저 생각해야 내가 살아야 뭐 보살행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래서 그게 마라. 오온이 마라. 그걸 극복하는 사람은 또 많기는 많죠. 그렇지만 보통 사람에게는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오온, 이 오온 몸뚱이. 그 다음에 이제 번뇌마. 이제 번뇌가 이제 오온이 있다 보니까 번뇌가 없을 수가 없죠. 번뇌가 없을 수 없습니다. 오온에 따르는 번뇌예요. 이 생각, 저 생각, 자기 생각해야지. 이 불교가 세상에 이제 전하기 어려운 게 전부 불교는, 제대로 된 불교는 전부 남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는데 어떻게 남을 위해서만 사나. 왜 우선 내 자신 몸뚱이 건사해야지. 그 의식주 문제 해결해야지. 또 내 가족 의식주 문제 해결해야지. 또 교육 문제 해결해야지. 의료 문제 해결해야지. 가장 기본적인 게 다섯 가지요. 의식주 그게 가장 기본적이고, 그 다음에 의료, 기본적인 의료, 그 다음에 기본적인 교육. 이거 이제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이 다섯 가지
이거 부정 못 합니다. 어떤, 위대한 그 보살 정신을 가지고라도 이거 무시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무슨 보살행한다, 봉사활동한다 하는 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해결된 사람들이 사실은 또 보살행하고 봉사활동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마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마라고 해서 죽을 사자인데, 죽음의 마. 죽는다고 하는 사실 이게 또 보통 문제가 아니야. 보통 문제 아니야. 죽는다고 하는 거. 자기가 어떤 죽음에 처했다.